여기는요, 내가 화분에 있는 밤나무를 여기 산에다 갖다 심었어요. 여기는 본래 이게 멧돼지가 나오는 구멍이거든요. 멧돼지가 나오는 구멍이라 여기가 200근짜리 멧돼지가 떼거리로 몰려다녀요. 새끼 나가지고. 그래가지고 완도군청에서 엽사를 보내서 막 잡고 그러는데, 그 새끼만 잡았지 그 어미는 못 잡았어요. 내 마을 주민이 우리 밭에다가 한번 비닐에다 물 채워가지고 그 미끄러진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200근짜리를 둘이서 끌고 간걸 우리 남편이 봤대요. 이가 입구인데, 입구에다가 이제 우리 화분에 심어놨, 밤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 심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열렸네. 멧돼지가 이제 이 밤나무 가시, 밤송이 가시에 찔려서 여기 이쪽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밤나무를 여기다 심었어요. 그 전에 밤나무를 여기다 심어놨더니 우리 땅에 여기다가 묘지를 쓴 사람이 밤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. 나무 땅에다 묘지 쓴거 말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, 그걸 봐줬더니 내가 심어놓은 이 밤나무를 다 뽑아버리고, 밤나무 변상도 안 해주고 죽었어요, 또. 하나님이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둬라. 잠든 사람 깨우지 말고 그냥 네 밭에 있으면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둬라.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, 아니 그뭐 우리 밭을 한가운데다가 차를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밭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. 자기 주차장이 돼버려요, 밭이. 거기다 농작물 심으니까 왜 돌을 막느냐 그러고.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찾게 하셨는데, 이 밤나무를 그래서 심어놓으니까 그 밤나무를 뽑아버리더라고요. 자기 땅도 아닌데.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죽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.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밤나무를 지금 이 멧돼지 나오는 구멍 앞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. 근데 밤이 이렇게 지금 터지면 상당히 큰게 나오겠어요. 밤나무를 좀 더, 이제 그뭐 뽑을 사람 없으니까 좀더 심어야 될것 같아요. 더 심어가지고 약식에도 넣고, 이 여기가 밤 이렇게 가시가 많이 있으면 멧돼지가 못 오겠죠? 이 밤나무가 추석이 지났는데 아직 안 터졌네.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죠?